다이 여러분들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그름다육에 다육이 쇼핑한 다육들 보여드리는데 사실 이번 시간에는 뭐 값이 엄청 거한 녀석들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가서 보면 그러니까 제 눈에 다시 띄는 애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던 다육들을 다시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아, 네가 그랬어? 네가 너야?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하는 다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자 어떤 녀석들 보여드릴까요? 먼저 옐로우 핑입니다. 요 옐로우 핑은 사장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잘 키워놓으셨더라고요. 옐로우 핑 여기서 가격은 18,000원인데 말이 얘가 진짜 주황주황하게 그렇게 진짜 물이 들어있던 걸 봤는데 뿌리 발착하고 진짜 색감이 이렇게 번식한 성장하는 느낌이 이렇게 펄감이 이렇게 강하더라고요. 옐로우 핑 군생이 군생 쌩얼 터진 군생 아니구나 이거 철화라고 해야 되겠네요. 옐로우 핑 철화 가격은 18,000원 예쁘죠. 여기서 어떻게 물이 드나 제 것도 지금 있는데 제 건 활착을 못해갖고 찌글찌글 너무 못생겨서 사장님 거 이거는 사장님 흙이에요. 갖고 요거는 제가 따르게 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키울 거예요. 요 녀석은 이렇게 키울 거고 또 이번에 또 요만한 군생들 또 뭐 있나? 자 요거 요거는 자 얼그레코 군생 15,000원 얼그레코 군생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게 진짜 잘 키워놓으셨더라고요. 얘는 보면은 레드 드래곤? 레드 드래곤, 핑크 드래곤, 핑크 드래곤하고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얼굴에 코 군생이 지금 12cm 포트에 얼굴이 이렇게 야무지게 잘 들어가 있어서 요 녀석 다시 또 달달달 굳혀보려고 성장을 시킨 다음에 굳히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빨리 막 굳히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라인이 너무 예쁘죠. 얼그레코 요 녀석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물든다고 사장님께서 얘는 진짜 예전에 정말 강추했던 다육이에요. 근데 이렇게 군생 가격도 너무 좋죠. 얼그레코 15,000원 군생 뭐는 보여드리고 뭐는 안 보여드리고 또 헷갈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진짜 내 취향 아니다 했던 캐롤을 드디어 또 제가 품었어요. 캐롤은 제가 지금 하나를 키우고 있거든요.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처음에 이 털 때문에 제가 별로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요런 애들은 관수만 조심하면 돼요. 얘가 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털에 수분기를 주변에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냉도 잘 타고 습도 잘 타서 무르기도 잘하니까 얘네들은 물 줄 때 꼭 화분에다가 막 그래서 잎들이 물을 갖고 있지 않도록 얘네들이 원래 자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이슬이라도 머금고 딱 있으려고 이렇게 털이 발달을 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들은 털 갖고 있는 녀석들은 관수를 항상 이렇게 화분에다가만 잎이 젖지 않도록 그렇게 주시는 게 좋아요. 요 캐롤 너무 예쁘게 잘 앉아 있죠. 가격은 18,000원. 캐롤은 진짜로 가격대가 항상 고대를 유지. 몸값 유지 중 캐롤. 수영이 너무 예뻐갖고 요 녀석 다시 한번 도전. 제가 키우고 있는 캐롤이 너무 예뻐졌어요. 그 보니까 다시 이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캐롤 군생. 그 다음에 줄리아나 핑크. 여기 10,000원이래요. 줄리아나 핑크 여러분들 철화 구매해보셨었죠? 정말 독특하게 물이 든다고 정말 칭찬에 칭찬을 했었던 게 줄리아나 핑크 철화고 줄리아나 핑크 철화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쌩얼이 7.5 풀분에 수염 가득 들어가 있는 녀석이 가격이 10,0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제가 너무 기분 좋아서 이렇게 줄리아나 핑크 얘도 살짝 털이 있게 털르기가 있더라고요. 줄리아나 핑크 처음에 보고 야 너 진짜 괜찮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요번에 구름다육이 택배가 안 된다고 제가 방송을 송출을 했는데요. 사실은 추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구름다육 그 사모님이 이 겨울 시즌에 하셔야 될 일들이 가족에 관한 일, 자녀분들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다른 그 가족들이 일들이 많아서 사모님께서 겨울에 그 스케줄들을 다 소화를 하신대요. 그래서 바깥 사장님을 도와서 같이 일을 해주실 수가 없어서 부득이 지금 택배를 지금 못하고 계세요. 춥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구름다육 택배 너무너무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사모님께서 여기 투입이 되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택배를 쉬고 있어요. 그래서 택배가 됐을 때 여러분께 택배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진짜 반가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고요. 여러분들 매장에 가셔서 진짜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구매하시면 기쁨 두 배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매장에 가셔서 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다육들 이게 어떤 다육이를 사야지라고 메모해 가시잖아요. 다른 다육이 진짜 다
골라갖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러시고, 실제로 그러시고. 자, 다음은 요거는 엔젤스 윙 철화예요. 요 엔젤스 윙 철화는 제가 진짜로 탐냈었던 철화인데 사장님께서 철화 컨디션이 안 좋다고 판매를 안 하셨어요. 진짜로. 그런데 요번에 엔젤스 윙 철화를 다 분리를 하셔갖고 건강한 녀석들, 활착시킨 녀석들로만 다시 지금 이렇게 했고 저는 요 녀석을 지금 품어갖고 제가 키워보려고 합니다. 엔젤스 윙 철화. 요 녀석은 가격은 40,000원인데 그 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수량이 많진 않은데 요 녀석은 사장님께서 이제 상품 가치가 딱 있는 애가 몇 개가 있어서 제가 요거는 근 한 두 달 정도 전부터 계속 봐왔던 녀석인데 요번에 가니까 이제 활짝 했다고 이제 판매 가능하다고 하셔서 품어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포르투나예요. 너무 좋죠. 이 포르투나 가격이 15,000원이에요. 진짜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 포르투나 정말 사고 싶었는데 애기가 보글보글 달렸죠. 와 이거 어떡할 거야. 너무 좋아. 포르투나 15,000원 완전 신나죠. 요런 애들은 막 짤뚱하게 붙여놓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진짜 딱 요즘에 지금 다부댁 스타일 프릴 다육이 한참 진짜 열광하면서 많이 샀었는데 그 다음에 브라운 로즈는 사실 브라운 로즈는 제가 계속해서 다른 농장에서도 봤는데 얘는 제가 계속 지켜봤어요. 사실 털이 있어갖고 제가 그때는 아 얘가 색감이 예쁠 것 같은데 조금 머뭇머뭇했는데 요 녀석 지금 요번에 풀보았는데 그 이유가 이 브라운 로즈하고 그 다음에 요거 로젤리 있죠. 이 로젤리랑 제가 비교해가면서 키우려고 제가 이렇게 품어갖고 온 거예요. 여기도 사장님께서 같은 형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얘가 지금 모양이 이렇게 달라요. 얘는 그래서 브라운 로즈, 얘는 로젤리. 와 특이하죠. 독특하죠. 여기서 어떤 색감으로 물이 들지 너무 신기해. 털이 이렇게 생겼어. 로젤리는 만화. 그래서 야 이 털 달린 녀석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해갖고 요즘에 털 달린 다육한테 조금 제가 관대해졌어요. 예전에는 막 내 취향 아닌데 라고 했었는데 다음은 샴페인 군생 대박입니다. 직경 12cm 보통 얼굴 요렇게 요따만큼 얼굴이 많은데 가격이 14,000원. 제가 샴페인 그 독일 샴페인 군생을 구름 다육에서 6만원인가 그게 8만원인가 그걸 사서 지금 큰 화분에 식재해서 키우고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보시는 분들마다 다 감탄해요. 정말로. 그래서 요런 군생들은 요런 가격대면 저는 이제 계속 품어요. 계속 품어서 녀석들 좀 크게 키우려고 제가 좀 화분 사이즈 좀 있는 데다 식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멜리오다스예요. 멜리오다스 12,000원. 너무 예쁘죠. 요즘에 까망다육이 너무 좋은데 예전에는 까망다육이 되게 요만했어요. 종자포트에 판매했던 거를 요즘에는 요런 8cm에서 10cm 포트에다가 얼굴이 커지니까 좋더라고 해서 저는 까망다육이는 이제는 크게 키우고 싶어갖고 큰 화분에 다 옮겨줄 거예요. 멜리오다스 요 녀석 인기 굉장히 많았던 녀석인데 요거 저 군생도 있는데 외두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요거 12,000원. 제가 항상 선물을 할지언정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물 언제 할지 모릅니다. 샤를로즈 군생입니다. 요런 애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큰 화분에다 해야 되겠죠. 샤를로즈는 진짜 입장에 살이 똥똥하게 찐 애랑 마른 애랑 모양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애기 같은데 사실 같은 아가거든요. 요런 애들도 어떻게 할 거냐면 약간 조금 큰 화분에다가 해줄 거예요. 조금 큰 화분에다 해가지고 너 살찔만큼 찔 수 있을 만큼 쪄봐. 그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샬로즈 가격 너무 좋죠. 저는 이게 얼굴 수 보고 산 거예요. 두수 보고 샬로즈는 10,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요거는 클로이. 이 클로이는 여러분들 보면 먼너 너무 많이 닮았죠. 그래갖고 제가 클로이 딱 보는 순간 가격도 좋고 모양도 예쁘고 딱 마음에 들었어요. 밑에 애기도 하나 있습니다. 클로이는 5,000원. 백분감이 굉장히 좋아요. 요 녀석도 살짝 큰 데다 저 식재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큰 데다 한다고 해서 베란다 다육맘들 큰 데다 하시면 안 돼요. 베란다 우리 다육맘들은 다육이가 얼굴이 넘쳐나는 오버사이즈로 분갈이 하셔야지 돼요. 제가 자꾸 이렇게 큰 거에다가 해서 우리 다육맘들도 베란다맘들도 따라 하실까봐 살짝 걱정이 되는데 저는 키핑장에서 조건이 햇빛 조건이 좋고 통풍 조건이 좋아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 화이트팜은 8,000원. 요거 대박이에요. 진짜로. 요새 요런 가격에 화이트팜 만나기 어려워요. 구름 다육에 진짜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는데 제가 진짜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유행이라던가 뭐 그런 것보다는 사기 힘든 녀석을 거기서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화이트팜 8,000원. 요거 사이즈 얼굴 이게 하나까지 나오는데 8,000원. 현장에 가시면 쌍두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시그린 3두. 그렇게 찾아다니던 아이시그린 4두 어디 갈게요? 저희 친정엄마한테 여쭤봤더니 엄마가 몰라. 엄마 진짜 너무 쿨하게 몰라 죽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렇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없지 이렇게 찾았는데 살아있으면 있었겠죠. 슬프다. 아이시그린 요 녀석은 원래 쌍두 원래 두 개예요. 여기 애기 하나 있는 거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8,000원 매장에 가셔서 여러분도 세 개 있는 거 고르셔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트 초이스 예쁘죠? 여러분들 하트 초이스가 지금 이렇게 돌기가 나오는 다육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하트 초이스가 히알리나 있죠? 히알리나의 변이종이에요. 히알리나 많이 닮았죠? 얘는 진짜 돌기가 잘 나오죠. 하트 초이스 처음에 얘가 얼굴 하나가 6만 원인가 그랬대요. 근데 요 녀석이 지금 만 원이에요. 대박이죠? 저는 3도 예쁘게 얹어 예쁜 요 녀석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예뻐요. 제가 분갈이 할 때 보여드릴게요. 얘가 하트 초이스가 참 예쁘더라고요. 실제 어플분에 이따만큼 있는데 만원. 어우.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까? 앙상블. 제가 가격을 제가 사장님께 나중에 들었어요. 저는 이게 제가 종자포트 다육이 가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고가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원이래요. 너무 좋죠. 와 진짜 너무 좋아. 요거 앙상블 너무 예쁘게 생기고 제가 요거를 꼬맹이 포트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완전 만족 대만족. 그래서 봤는데 또 예뻐. 그리고 진짜로 하이라이트 나옵니다. 요거 뭐야 메탈리카 금. 흑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 보고 진짜 와 이 노랑 뭐야 이 노랑 진짜 환상이야 너무 예뻐. 이거 메탈리카 그 가격도 좋아 15,000원 완전 예쁘죠. 어디다 심어야 돼? 자 저기에 적심 자국이 있잖아요. 얘가 적심 자국이 안 보일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분갈이를 해줄 겁니다. 요 메탈리카 금은 메탈리카 금 가격 15,000원 너무 예쁘죠. 저는 여기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라하고 노란금. 이번 시간 제가 구름다육에서 이렇게 품어갖고 온 다육들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와 어떻게 예쁘게 키우나 이렇게 보셔야지 야, 저걸 다 어디다 두냐 있잖아요. 공간이 지금 있지요. 여기에 사실 지금 저도 캠핑장이 거의 막 풀로 차가지고 바닥에 막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진짜로 저희 엄마가 예전에 저랑 분갈이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시지 어지간해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비상등이 지금 막 깜빡깜빡 켜지고 있습니다. 그만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구독자님들 안 산다면서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기회가 되면 좋은 다육이 있으면 계속 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다육들 경험해보고 싶고 이 같은 있는 다육이라 하더라도 다른 모양새로 자라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다른 다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분 하나가 다르면 그냥 다른 다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대리만족하시면 돼요. 부럽다! 이 부러운 마음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힐링되는 그런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공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큰 다육이 좋은 다육이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이제 이미 공간이 샀어라고 하시면 그러면 힐링하는 영상으로 보시고 갖고 계신 다육이를 다시 분갈이하는 것도 엄청난 힐링과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다 합식을 한번 해보시고 너무 컸다 그럼 또 이렇게 분리도 시켜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한 이 다육 생활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구름 다육 행복한 언박싱 여기에서 마칩니다.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